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돈 되는 작물, 돈 되는 작물, 지난번에는 한번 꼬투리 빼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비 온다 그래서, 오늘 비 온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구들뱅이, 우리가 감자 캔밭인데, 구들뱅이를 올해 좀 덜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들뱅이를 여기 한 줄만 딱 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이제 감자를 또 다시, 가을 감자를 또 파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름 비료 넣고 해갖고 로타리를 쳐놨는데, 쟁기하고 로타리를 쳐놨는데, 오늘은 이제 구들뱅이, 이제 우리한테 구들뱅이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오늘 구들뱅이 이제 2차 파종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요게 이제 전에는 종이컵이었는데, 요 종이컵 정도면 뭐 요게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요게 한 컵 반 정도 돼요. 요 정도면 한 70평, 종이컵 하나가 그게 50g인데 뭐 약 4,50평 정도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요거면 이제 요거 하나 이렇게 수북히 하면 종이컵 두 컵이 돼요. 두 컵이 돼 갖고 이거를 이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 흙 모래로 하면 더 좋은데 흙으로 해 갖고 여기에 이렇게 버서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붙냐면 이 구들뱅이 씨앗이 이렇게 바람 부니까 막 날라가 이렇게 워낙 작아서 그래서 구들뱅이 씨앗을 이제 이 흙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주는 거야. 섞어서 그리고 이렇게 섞어주면 구들뱅이 씨앗만 만약에 뿌리게 되면 이게 골고루 안 가요. 그 어떤 데는 구들뱅이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골고루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흙하고 구들뱅이 씨앗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섞어주고 이제 자 이거 골고루 섞어야 돼.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흙을 이렇게 뿌려도 이게 씨하고 같이 골고루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 이게 사실 내가 돈 되는 작목 해가지고 구들뱅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들뱅이가 이게 완전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요즘에는 구들뱅이 진짜 안 좋아, 구들뱅이 김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들뱅이 김치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구들뱅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이제 구들뱅이를 그 농사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지금 이제 씨앗 파종하면, 지금 이제 7월 초나 요때 파종을 하면 6월 말이나 장마 전에 파종을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씨앗을 그때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수확을 할 수 있고 그걸 그냥 놔두면 이제 10월 말이나 이제 11월 정도 돼서 김장철에 이제 또 훨씬 더 뿌리가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 파종할 때도 발아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발아는 이제 내가 재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 발아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장마가 끝난 다음에 7월 말에 이제 파종을 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때에도 괜찮대 했는데 이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씨앗을 전부 다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차광막을 전부 다 덮어놨어요. 근데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온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뿌리기만. 그러면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온다니까 장마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뿌려놓으면 그냥 흙만 살짝만 덮어놔도 발아가 된다고요. 그리고 씨앗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발아되는 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 한번 보여줘요. 고기를 골 이렇게. 네. 골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지금 간격 딱딱 막혀갖고 조금만 눌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뿌렸으면 살짝만 이렇게 해봐요. 살짝만. 그래서 우리가 이 골 타는 걸 일정하게 하는 게 좀 불편해서 저쪽에 보면 이제 나무 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꽉 누르게 되면 이제 씨앗이 파종될 수 있게끔 당귀나 방풍나물, 구들뱅이 씨앗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파종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가 나무로 내가 짜서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씨앗이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이 흙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살짝 이렇게 하면 돼. 살짝. 이렇게 소단 같은 거, 마대 같은 거 만들어지 쭉 끌고만 가도 되겠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마대 가볍게 가지고. 예. 마대 이제 흙 같은 거 좀 넣고서 가볍게 끌 거 가도 돼요. 간판에 가지 좋겠는데 감이 좋아서. 예. 아, 이, 역시 이게 바로 노하우예요, 이게. 그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디시죠? 이제 동네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대 흙을 마대 자루에 흙을 조금 넣고서 무겁게 말고 얇게 그냥 하고서 쭉 가면 흙이 살짝 이렇게 덮일 거 아니에요. 무게가 양쪽이 똑같아야지, 균일이. 네.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가지고 끌고 가면 빠르지, 상당히 빨리.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마대차로 해가지고 그렇게 쭉 하는 걸로. 이게 바로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지면 어르신들한테서 나오는 노하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그 농사 기법 같은 거를 이런 거 막 배워갖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깊이 있는 노하우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씨앗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싹 나면, 구두병이 나오면 그때 수확하는 거,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자, 이거 와서 빨리 합시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뱀 이쪽에서 한 명, 너무 많이 뿌리지 마. 여기는 이제 씨앗 달아가 잘 될 거야. 여기서 잘 될 거니까, 여기, 장갑 뻗고. 여기서, 같이 한 줄 한 줄 해야 돼. 여기, 한 줄, 이렇게, 장갑 벗어. 여기서, 여기 한 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오케이. 이게 구들뱅이가 생각외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해요. 구들뱅이 김치를 진짜 작년에는 제가 한 300평 정도는 심었는데 근데 이제 배수가 좀 덜 되는 밭이어서 덜 되는 논에다 심었어요. 그래갖고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하우스에 심은 거는 이제 그래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두둑 여기 쟁기질을 한번 하고 양쪽에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끔 팠어요. 관리기 갖다 파고 이게 이제 쟁기질을 했기 때문에 로타리를 깊게 쳐서 이게 이제 꽤 많이 한 20cm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구들빼기가 이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잎사귀보다 또 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구들빼기는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제 뭐 가을에 김장 때 또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도 내가 했는데 처음에 거래처가 별로 없어도 못 팔아 먹었어. 그냥 가나 놔도 겨울을 지나가요. 그럼 봄에 이제 싹이 올라와. 올라오면 이제 한 4월달, 5월달, 5월 중순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꽃이 피면 한 6월 초나 중순 정도 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6월 한 중순 정도에서 이제 꽃 피면 이제 씨앗을 채취해요. 그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바로 파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뭐 그 이듬해 파종을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채취를 안 하고 이 넓은 밭에 만약에 씨앗을 전부 다 구들뱅이 씨앗을 그 심고서 그냥 가만 놔두고서 또 씨앗 채취하고 또 가만 놔두면 여기는 온통 다 구들뱅이 밭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일부 또 그 구들뱅이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이제 못다 한 거는 가만 놔두면 또 씨앗을 채취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구들뱅이를 파종을 하고 있어요. 자, 뭐 구들뱅이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 여기 항상 적어놓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 장마 전에 되도록이면 파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어, 저기, 이를 빨리 가져와 봐, 이거. 저 이제 파종기, 제가 만든 파종기를 갖다가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 야, 이게 파종기가 요게, 이게 이제 그 파종기야, 파종기. 자, 여기 파종기. 파종기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나무 네 개를 대고서 간단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딱 대면, 응, 이래고서 그냥 꽉 눌러주는 거야. 꽉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이고서, 응,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들빼기하고, 그 다음에 방풍나물, 그 다음에 당귀, 이런 거 파종할 때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어, 이제, 고래, 고들뱅이 저한테 이제 씨앗을 주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바라에 꼭 성공을 해서 가을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되는, 어, 작물, 고들뱅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진짜 가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설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